전자 전기교육 오시가지고 이 3m 30방을 놨잖아요. 네. 그러면 여기서만 구둘란 게 아니라 뭐 아궁이 축조 현장 또 돈산반 축조 현장 여러 군데 구경 다 하고 지금 요 밑그림이 다 머리에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여기서 이제 이 오염도 어떻게 막는가 뭐 이런 그 문구들의 그 핵심이 뭐냐 이런 것을 여기서 놨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전체가 그 손을 못 댈 정도로 막 뜨겁고 나무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. 그 나무 뭐 얼마 안 들어갔는 데서 이렇게 떠신 거는 진짜 신기하잖아요. 예, 이거는 뭐 대전구들에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나무도 많이 방 안 뜨셨다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구들방에 다 잡으셨겠지만은 진짜 이게 출입문 이 옆에 진짜 안 뜨시는 여기도 손을 못 댈 정도로 네. 뜨겁잖아요. 나무만 좀 더 이어봐요. 진짜 막 이거는 땀이 줄줄 나버려. 그러면 모든 구들이라는 게 덮어버리면은 니가 잘났니 내 잘났니 몰라. 근데 나는 선전 안 하는 사람이라 몰라. 와가지고 실습을 해봐야 알지. 체험을 해봐야 알지. 내 잘났다 말 못한단 말이야. 나이살 먹어가지고. 근데 이 문구들에는 그 8연이라고 8가지 기법하고 또 4기뢰가 4가지 특정적인 것이 있잖아. 불을 마음대로 돌리는 거라든지 또 굴뚝을 돌리는 거라든지 이게 이제 4기에 들어가. 그럼 처음에 이제 아궁이도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오르는 범위 내에서는 그 축일이 많이 되도록 구들장을 병렬로 세우든지 눕히든지 해가지고 불이 오르는 성질이니까 불을 절로 보내려면 저쪽을 높이고 이쪽을 보내 이러면 아랫목에서 불을 일단 펴가지고 힘있게 밀잖아요. 그러니까 아랫목이 타는데 보통 우리는 저 아랫목에 자 대봤지만은 차지 차잖아요. 아궁이 위에나 차지 차 지금도. 차요. 왜 그럼 불이 깊이 도르니까. 그리고 운목은 지금 땀 안 납니까? 못 앉아 있어. 운목도 이게 지금 뜨거워가지고. 다 벗었어. 뜨거워가지고 오자마자 문 열고 지금 문, 겨울인데도 문 다 열어놨잖아요. 땀 나는데. 땀 나네. 그 물은 밀어야 돼. 옛날 구들놓은 거 보면 아랫목은 타지만 위에 냉골이야. 그는 안에 회로가 없는 거야. 그래서 그 축열 기능을 많이 해가지고 짧은 시간, 한 시간이나 40분 동안 불 떼는 동안에 많은 축열을 하는 거지, 문구들의 돈산판이요. 그 다음에 불이 이제 도르면은 습기를 밀어야 되는데, 운목이 갈수록 고래바닥이 높으면은 습기가 잘 안 가잖아요, 원래 묵은 것이라. 그러니까 위로 잘, 운목으로 갈수록 바닥을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. 그게 잘 빠지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육락이야. 커피 육자 때는 육락자. 오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불이 힘있게 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아까 불 붙이 봤는데 한 달 만에 처음 불 때지만은 방에 물로 막 붙지만은 불 붙이가지고 아궁이 입구에 불 붙이니까 연기가 싹 들어가잖아요. 연기가 밖으로 낸다든지 앞에 시커멓으면 그 잘 못 난 거예요. 그 역핵 힘력자 불이 고리 속을 깊이 힘있게 들어가야 냉기 습기를 밀고 운목까지 뜨시단 말이야. 전체가. 네.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금방 불 다 놓고 물 붓는데 이게 다 말랐잖아요. 이 벽 전체 여기까지 마른 데가 어딨냐 말이야. 불 그 조금 뗐는데 벽 전체가 다 말랐잖아요. 여기는 베어놓으니까 지금 내가 냅두고 그러니까 불을 아랫목은 떠시고 아랫목만 마른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말랐잖아요. 여기 가야만 조금 안 말랐지 다 말랐거든. 이게 역행의 힘이요. 그럼 불이 이제 연도로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주리뚝을 하고 불을 막는데 막는 것이 불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은 계속 힘있게 도르지만은 그 열기를 노선을 좀 방향을 해가지고 그 속도로서 넓은 면적을 돌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. 그 주류뚝이요. 그리고 방 가장자리에는 냉습이 많기 네. 때문에 주류뚝을 막으면은 1차적으로 중앙의 부위가 건조하기 때문에 불이 아궁에 먼저 넓은 공간을 먼저 선점을 한단 말이야. 네. 그래가지고 먼저 온 거는 이제 다음에는 불이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지고 밀리가지고 배연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방은 가해가 안 뜨실래요? 안 뜨실 수 없어. 배연로가 되니까. 그렇죠. 그렇게 가해가 뜨셔야 전체가 뜨시는 것이요. 아랫목만 뜨시는 거죠. 찜질이 안 돼. 전체가 되니까 찜질되고 나도 지금 이야기하니까 더 땀이 나네. 그리고 연도도 이게 저 냉기 빠지는 그 청을 두고 옹기 연기 빠지는 청을 두야 연기가 미나르게 가야 아궁의 여기가 미나르게 도로가 북구까지 뜨시지. 배연을 200미를 굴뚝하는 것 때문에
냉기섭기는 굴뚝 게자리에 있지만 연두는 게자리가 없잖아요. 그러면 100ml밖에 안 되네. 그게 지체 현상, 나들목 현상이단 말이지. 그러니까 냉기섭기 공간을 만들어줘야만 온기와 연기가 미나르게 빠져야 아궁 열기가 미나르게 몸까지 식지 않고 빨리 올거 아니야. 그게 뜻이 있는 거란 그문 옆에 땀안 납니까? 문 옆에 왔는데 지금 겨울인데 아 뜨거워서 여기 좀 깔고 앉았어요. 저기 뜨거우니까 또 뭐 볼박스를 주소가 깔고 있네. 아니, 여긴 저, 어때요?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솔직히 좀 반신반했어요. 이게 사실 불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고 안에 진짜 줄뚝도 없이 고래뚝도 없이 이렇게 되려나 하고 왔는데 진짜 실제로 와서 실기 해보고 또 불을 떼서 앉아보니까 온 방이 그냥 다 땀나고 땀이 나잖아요. 이거는 종이 박스 깔아가지고 구라가 아니요. 여기도 박스 박스를 예. 깔았네 이거. 예. 박스 뜨거워가지고 진짜 아. 찜질방 되겠잖아요. 문 닫고 입을 안 덮어지도 땀 줄줄 나겠잖아요. 제대로 하면 그건 어때요?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. 그건 뭐 해전구들 배웠다고? 아니 해전구들 이렇게 따로 약간 알고 있는데 놀려고 준비하다 입었어요. 그 나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이니까 네. 우리 거하고 비교가 될 것이요. 네. 그건 어때요? 저는 이제 만족합니까 교육? 네. 예. 방 따스비 채움.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뭐 좋다고 명칭 보고 부들라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.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루 자보고 불 때보고 하란 말이에요. 그리고 나무 양도 생각하고 나무 실질적으로 그 30cm가 안 돼, 아, 저 40cm가 안 돼, 아궁이가. 네. 그게 일목을 이었는데, 한 달 만에 불 떼는데, 그거 가지고 지금 땀날 정도로 못 앉아있을 정도 찜질방 아니야. 그러면 내일 떼면은 건조하기 때문에 절반이면 돼. 그럼 너무 뜨겁잖아요. 못 자. 네. 로스가 되지, 잘못하면. 거기에서 절반을 들면은 잠자기 좋단 말이야. 그러면 요만한 장자 하나 45cm 하나면은 하루 하나 하루 반 축일이 되기 때문에 야. 충분하단 말이야. 얼마나 전략이냐? 그러면 경남 거제에서 온 그 제일 나이 많은 분 어때요? 이 믿음이 가요? 아 저는 여기 와서 놀라운 것이 지금까지 경험한 구들방은 불 들어가는 부분만 따뜻하지. 그렇지. 그 가장자리가 되면 냉방이 됐는데 이 가장자리까지 골고루 따뜻는 게 놀랐고 두 번째는 별로 그렇게 나무를 많이 뗀 것 같지를 않은데 이렇게 뜨거워서 여기 문을 닫아 놓고 하면 그야말로 찜질방에 충분히 되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. 지금 땀 나죠? 예, 그래서 저도 이제 문 한번 닫아 볼까요? 그럼 뭐 바로 한 줌막이 될 것 같은데 창문도 다 열어놓으시잖아요. 예, 집에 돌아가면 우리 집 사람이 꼭 찜질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. 그러니까 네, 집에 부인들이 다 이런 노망을 갖고 있어요. 이 구들방을 바로 침질방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그렇죠. 막 그렇게 되겠네요. 그리고 흑부대 생활 네트워크 그게 이제 나는 해인이 회원이 아니라 모두 간데 내 회원 모셔서 운영자가 누가 글을 올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댓글을 달아서 이 전통 구들은 아랫목은 뜨겁고 온목은 시원해야 된다는 게 모이라 방까지 골로 땄으면은 예, 이거는 잘 못 놓은 거라는 거요. 그 멍청한 사람이지 나무 작게 여면은 아랫목 뜨고 위에 시원하지 나무를 줄이지 않고 아, 자기들이 아무리 나무 많이 떼도 온목이 아랫목과 똑같이 뜨시게 할 수 없는 그것이 단점인데 그거를 지적을 해야지 위에까지 골고루 뜨시고 이 땀난까지 그것이 조승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그리고 위에 구들장을 안 덮었는데 해전구들에서는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삼겹살도 뿐이 그 무슨 소리냐 그게 뭐 잘 한 거냐 하는 거요. 그래서 내가 여기 그 저 미장을 했어요. 이 미장 두께 한 몇 센치 되겠어요? 요 한 해봐요. 이게 5cm 정도밖에 안 돼요. 5cm가 뭐요? 구들 아. 한 장에 10cm는 된단 말이에요. 예. 그 밑에 이거 저까지 해보면 네, 그렇죠. 운목이 10cm고 여기가 지금 15cm를 뗐는데 지금 너무 뜨겁잖아요. 네. 나무가 얼마 안 뗐는데도 그러면은 앞으로도 10cm 이상을 이렇게 해도 축일이 가겠잖아요. 네. 밑에 또 평산판에 축일을 네. 많이 했지만 네. 그래서 저 나무 저 방 두께를 얼마를 한 것인가
그래 상단으로 이제 만들어 보는 것이요. 예. 그래서 아궁이에 불 지핀 그 수치 어느 정도 차가 없을 때 여기 그 중간에 뜨거운 높이까지 해주냐 이게 한 번 뜨겁고 그것이 그 뜨기가 가장 적당한 여기는 차가워요. 아랫목 쪽에는 여기는 밑에 불은 타고 있는데 냉골이네. 뜨거우면은 그 그것보다 불이 절대 여기는 안 타요. 나무가 있어도 안 타니까. 일반 가장 좋은 용이고 불은 다 탔는데 우예가 안 뜨시면 뚜껑은 밑에서 특일된 데서 찬 데를 올라오는 열 전도에 의해서 식어버리잖아요. 그것도 열 낭비요.